네, 이어서 자치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GTX D라 불리는 광역철도에 대한 관심이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뜨겁습니다. 강서구 주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GTX D가 김포공항을 경유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청 측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김포공항역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을 비롯해 공항철도와 김포 골드라인 등 4개 노선이 만나는 곳으로 환승 기능이 큰 역사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런 김포공항역을 GTX D 노선에 포함시켜 달라며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가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당시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노선에 김포공항역만 추가시켰다는 게 강서구의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제안한 노선이 있어요. 그 노선이 이제 김포 신도시에서 그 계양 신도시를 거쳐서 부총 대장지구를 이렇게 거쳐서 가는 노선인데 이 강서구 입장에서는 이제 김포공항역이 그나마도 제일 가까운 역이라 그쪽을 경유하는 걸로 작년 10월쯤에 이제 국토교통부에 이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서구청 민원 게시판에는 GTX-D가 김포공항을 경유할 수 있도록 구청 측이 국토교통부에 강하게 제안해달라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먼저 GTX-D 노선이 이르면 오는 6월쯤 발표될 예정인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만약 포함되더라도 김포공항역이 빠진다면 강서구로서는 의미가 없는 만큼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